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분석관 김정희입니다. 일요일인 오늘 전국 곳곳 비 오는 곳이 있겠고 전라권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또 낮 동안 더위와 함께 소나기 가능성 있는 지역 등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공기가 좀 습한 상태입니다. 때문에 기온 대비 체감 온도가 높은 편인데요. 5시 기준 아침 최저 기온 대부분 20도 안팎이지만 서울과 제주도 또 전남과 일부 경남권은 22에서 25도로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26에서 29도의 체감 온도로 좀 덥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 원인은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해상의 수증기를 머금고 불어오기 때문인데요. 이 고온다습한 남서풍으로 인해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남부, 또 충청권, 전라권에 비 오는 곳이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위성 영상 다시 보겠습니다. 구름이 붉을수록 고도가 낮은 하층의 구름이고요. 하얘질수록 높아지면서 아주 높은 상층의 구름은 푸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아주 높은 상층 운이 부분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나는 가운데 충청권 이북은 분홍빛의 중하층 운, 전라권은 가장 낮은 하층 운이 비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엔 하층부터 상층까지 발달한 고기압성 회전과 저기압성 회전이 있고요. 높은 상층에선 두 기압계에서 부는 바람이 강하게 모여들면서 높은 구름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한편 저기압은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를 내려보내는데요.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서해 북부 해상에 쌓여 가라앉아 지상에 고기압이 발달했습니다. 즉 뜨거운 남쪽 해상의 북태평양 고기압과 비교적 차갑고 건조한 서해 북부 해상 고기압 사이 기압이 낮은 기압골이 발달했는데요. 이들로부터 모여드는 남서풍과 북풍이 중층과 하층의 구름대를 발달시킨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현재 전남과 경남 부근에 걸쳐 있고 고기압은 조금씩 남동쪽으로 내려오면서 충청권 이북의 비가 먼저 그치겠고 기류가 더 강하게 모여드는 전라권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낮 한때 소나기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주도 중심부엔 한라산이 있죠. 때문에 오늘 제주도 동부로 남서풍이 높은 산지를 돌아 불어오겠고요. 게다가 아침 최저기온에서 보셨듯 제주도는 현재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높아 유일하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의 남풍과 북풍이 모여들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제주도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내리고 있는 비는 아침 중 경상권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낮 동안 수도권과 충남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제주도엔 낮 동안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한편 늦은 오후부터는 전라권과 경남권 중심으로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전북과 전남권 서부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전남 동부, 경북 남서 내륙과 경남 서부, 또 충남권 남부는 10에서 60mm 예상됩니다. 전라권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천둥, 번개 치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그 밖에 경상권과 충청권은 5에서 30mm, 수도권과 강원 남부, 또 경북 북부 동해안은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 제주도 소나기인 5에서 20mm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해 북부 해상 고기압에서 비교적 서늘한 북풍이 불어오며 산지는 23도 안팎,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는 2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3도가량 낮겠습니다. 반면 그 밖의 경상권과 전남, 또 제주도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기압골 전면 고온 다습한 남서풍으로 인해 29도 안팎, 특히 노랗게 칠해진 지역은 30도를 웃돌면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공기 중 수증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기온 대비 2에서 4도 높겠고, 제주도와 전남, 또 경남권과 일부 경북권은 32도 안팎의 체감 온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끝으로 요약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입니다. 오늘은 전라권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엔 전남권과 경상권, 또 제주도에선 높은 체감온도로 더위 잘 피해 주셔야겠고요. 특히 제주도엔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비와 소나기 관련해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